방송민 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루나 같이 또 네. 2부 활용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루나가 뭔지 그리고 루나가 표방하는 그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이트상에서 알아보고 연결하는 것까지만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은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DAW를 가지고 뭘 좀 해보겠습니다. 네, 트랙 메이킹을 해보면서 뭐 오디오도 막 그 중간에 막 크로스페이드도 해보고 옆으로 밀고 편집도 좀 해보고 이러면서 은총 씨가 그 로직하고 이제 뭐 비교해가지고 뭐 이런 특징이 좀 있다 이런 것들을 뭐 말씀해 주시면 네. 좀 좋을 것 같은. 그리고 UAD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UAD를 플러그인 좀 불러가지고 연동도 좀 시켜보고 네. 자체 인스트루먼트 트랙에서 그 미디 프로그램도 좀 불러갖고 사운드도 들어보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익숙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DAW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New 가볼게요. 눌러주시면 처음에 이런 이름이 나와요. 오, 베이직 베이직. 네, 그렇습니다. 타이틀. 그러면은 인우형이랑 저니까 인총으로. 인총. 네. 인총 파일. 인총. 넘버 원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템포 정할 수 있거든요. 네. 자, 트레저 저희가 오늘 트레저를 할 건데. 110 정도네요. 110 정도 해볼게요. 그래서 110. 뭐 아, 지금 바로 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아, 그렇구나. 탭. 바로 옆에 있네요. 네, 그렇네요. 아, 모르셨습니까? 지금? 네, 지금 모르고 그냥 본 거였어요. 뭐 하여튼 그렇고 지금 네.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크리에이트고 좋네요. 뭐 디스커버 가면은 아, 정말 극악적인 속도. 자, 이제 너네들이 사고 싶은 거가 여기 있다. 아, 장난이네. 네, 이런 식으로 바로 이 스토어랑 연결이 되는 그런 네. 것들이라고. 야, 이거 뭐 그냥 이것도 지금 보시면 스타트 데모 거. 같은 거 이렇게 아~ 해보고 지금 제가 이건 안 받았어요 아직 아~ 했어야 됐는데 용량이 너무 크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도 이제 이거 프로그램을 다루는 걸 먼저 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요거 하나만 했었고 뭐 나머지 요거는 뭐 하면서 깔린 것 같은데 얘는 제가 아직 안 했습니다. 네. 뭐 여기 가시면 세팅 볼 수 있는데 뭐 요거는 뭐 기본적인 것들 지금 제가 연결되어 있는 거 앞으로 트윈엑스 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일단은 사실 저 이게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얘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실제로 유튜브 기본 채널에서도 영상은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다 화상 채팅하면서 뭐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막 이야기하면서 막 해가지고 제가 영어를 모르니까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뭔 말하는지 모르 다 뭐 내가 뭐 영어를 잘해야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를 앞으로 좀 열심히. 근데 여튼 이렇게 해서 트랙을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인총 1에 110 템포로 해서 그럼 이제 여기 보면 크리에이트 네. 만드시면은 바로 기본적으로 요런 디스플레이가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귤색 메인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저게 지금 미디 트랙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오디오 트랙인가요?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메인입니다. 지금 이게 메인 트랙 그 아 스테레오 아웃인 거예요? 이게 네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아, 최종 트랙인 건가요? 그 메인 아, 그러니까 메인 마지막 예, 아, 예, 네, 예, 네, 그, 그렇죠. 그게 먼저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세팅이 되고, 그러니까 뭐 여기 마스터인 거죠. 그러니까 네. 쉽게 설명하면 그렇군요. 스테레오 아웃트랙이 저기 여기 있네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요 창들 시청 보시면은 여기 기본적으로 뭐 믹서, 뭐 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네. 트랙 같은 거 뭐 어떻게 이렇게 볼 거냐 뭐 내비게이터 뭐 인포메이션 네, 뭐 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볼 화면은 요거 요 화면이죠. 네. 그리고 뭐 템포 여기서 다시 정해질 수 있고요. 메트로놈 귀엽게. 그리고 난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내가 이런 식으로 메트로놈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저 이제 로직 같은 경우는 메트로놈 세팅을 따로 켜야 돼요. 그래서 그게 조금 좀 편하다. 네, 아, 인터페이스가. 뭐 네.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뭐 보시면 뭐 이거 레코딩 거 솔로고 뮤트고 저기 이거 뭐죠? 뭐 인풋 모니터링 네. 이거고 뭐 하여튼 다양한 기능 그런 기능들은 네, 어차피 있어요. DAW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 네. 이런 상세 스펙들은 뭐 패스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게 큼직큼직한 인터페이스들을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이제 시작하면 어쨌든 얘밖에 없으니까 아 이 여기 트랙을? 또 요거 좋아요. 요거 색깔. 아 색깔 거기서 거기서 바로 만져줄 수가 네. 있는 저렇게 색깔이 표로 나오는 게 귀엽네요. 네, 귀엽죠. 네. 하여튼 그래서 내가 이제 트랙을 이제 새로 만들 거냐, 네. 네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일단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단축키들 사용하면 좋지만 저도 손에 안 익어서 일단은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뉴 트랙 이렇게 누르면 아까 다시 그 그림 나왔죠? 네. 그러면 이제 오디오 트랙 할 거야. 뭘 만들 건지. 스테레오를 할 거니 모노를 할 거니.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은 기타 인풋으로 이제 하이즈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노로 이제 하나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생기죠. 그럼 여기다가 나는 트랙 요거도 재밌어요. 코멘트도 따로 적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보통 커멘트는 이제 다른 단축키 써가지고 그 트랙에다가 이제 그 텍스트를 해놓는데 애초에 그 이름을 정할 때부터 밑에 커멘트를 달 수 있게 네. 나오는 게 좋네요. 저런데도 이제 뭘 해놓으면 좋냐? 기타 녹음하실 때 내가 몇 번 프리셋 썼는지 그 나는 픽업 몇 단에다 놓고 썼는지 이런 것들을 해놓고 나중에 까먹기 쉽기 때문에 메모에다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일단 기타 트랙이 하나 만들어졌고 그럼 또 트랙 하나 만들어보죠. 일단은 지금 드럼을 먼저 찍어야 될 거기 때문에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인스트루먼트 하나 불러볼게요. 아까 보니까 그 인스트루먼트 기본 인스트루먼트에 다 있더라고요. 네. 약간 지금 컴퓨터 살짝 버벅거리네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눌러보시면 탁 드럼스 쉐이프라는 악기인데 디스코 펑크닉? 네. 뭐 있네요? 해볼게요. 저희 그 저희가 이제 그걸 오늘 시연곡으로 브루노 마스의 트레저 한번 네. 해보기로 했기 때문에 저도 참 이게 처음 받아봅니다. 맞아요. 자 일단 가볼게요. 네. 네, 드럼 찍었으니까요. 드럼 네. 퀀타이징 여기 이제 네, 퀀타이징 단위 위에서 네, 여기 Q 누르시면은 퀀타이즈가 네, 여기 됩니다.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게 나왔는데 요거 이제 16 단위 하시고 퀀타이즈 누르시면 됩니다. 자. 상세 편집 하실 거면은 Alt 누르면은 좌우로 네, 늘어나고요. 요거 뭐 커맨드 버튼 누르고 괄호 표시 눌러 주셔도 얘는 이제 가능하고요. 이게 바로 보여 가지고요. 네. 뭐 이렇게 여기서 식으로는. 직접 편집을 하시면 네. 되네요. 뭐 저희가 뭐 상세 기능들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네. 이 정도 기본 기능만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아직 아는 게 많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열 줄만 압니다, 로나. 네. 네, 자, 그럼 베이스 녹음 받아 볼게요. 네. 트랙을 또 하나 만들어 줄게요. 트랙에서 뉴 트랙 해서 오디오를 받을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베이스라고 해 줄게요. 여기 채널은 인풋은 1이고요. 어이구. 어이구. 네, 됐습니다. 네. 건반도 좀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럼 치시겠어요? 네. 제가 뭐 베이스를 늘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전 베이시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맨날 치고 빠져나가는 거 겁나 웃겨. 가볼게요. 두 마디 전. 섹션 맞춰 갈게요 그냥. 네, 가보겠습니다. 속지 않아. 네. 됐습니다. 찌들은 건반. 맨날 찌들었대. 네. 일단은 네, 기타도 한번 좀 쳐볼게요. 기타도 한번 쳐볼게요. UAD를 좀 써줘야죠. 그렇습니다. 팬더
오버트위드가 있고 오버트위드 요거 한번 해볼까요? 네. 좋은데? 네. 볼륨만 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이제 좋다는 거죠. 여기서 녹음 한번 가볼게요. 네. 제가 이걸 너무 줄였죠? 그래도 녹음 잘 되나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네. 들어볼게요. 네, 피아노를 좀 낮추자, 피아노. 좋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지금 뭐 모니터가 뭐 이렇게 이게 지금 안 빨라요. 이게 뭐 저희가 모니터도 빨리 후닥후닥 맞추고 해야 되는데 못해 못해 네, 힘드네요. 할 이게 줄을 정신이 모르니까 없어. 뭐 플러그인 거는 것도 힘들어 지금. 뭐 일단은 요 정도에서 후딱 그냥 보컬만 한번 싹 네네. 받아볼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사실 어쿠스틱 기타까지 받으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기 너무 그거보다 느려가지고 예, 답답해갖고. 답답해갖고 좀 일단 들리시나요? 아아, 오,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 들리는 거 확인됐으니 헤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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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션 베이비 네 김미연 김미연 텐션 베이비 네 뒤쪽에 우리 코러스 부분만 불러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텐션 한번 가볼게요 네 어우 답답해 네. 되게 응? 더 불러야 될것 같은데 네, 끝나버렸죠? 끝났어요. 뭐 네. 적당히 뭐 이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밸런스만 맞춰갖고 그 클릭 좀 끄고 오도록 클릭이 너무 네. 커. 클릭 그렇죠. 볼륨 줄일지도 몰라갖고. 아니야, 클릭 볼륨 줄이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클릭은 줄이지 않습니다. 요거 네. 아까 말씀드린 요거 저렇게 주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네.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죠. 네, 이렇게 여기에서 그러면은 UED를 뭐좀뭐 제가 걸어줄 만한 게 있을까요? 로직을 썼던 걸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과연 제가 될지 다른 DAW를 썼던 사람들이 과연 찾아갈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마스터 단자에다가 마스터 단자부터 먼저 크게 잡고 다시 접근하는 방식으로 엘리샤 마스터를 걸어주겠습니다. 뭐얘왜 이러니? 그렇죠. 빠른 저거를 위해서 오우야. 프리셋으로 가서 제가 좋아하는 이 프리셋도 여기도 보이죠? 우버빅 세팅으로 하겠습니다. 우버빅 세팅을 했고요. 뭐 지금 들어보지도 않고 막 하고 있죠, 지금. 어디 갔어요? 네, 여기서 또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섀도우 마스터 컴프를 걸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죠. 네, 조금 더잘 들리네요. 네, 뭔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고 있죠. 그다음에 드럼에다가 LA2A를 걸어보겠습니다. 드럼만 솔로로.
그렇죠. 베이스도 제가 좋아하는 LA 트레이 그레이. 보컬에는 제가 좋아하는 니브 1073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브를 걸었으니까 보컬에 이제 전사 큐브테크죠. 프리셋으로만 힘드네요. 네,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하려니까. 네, 이게 심지어 마우스도 못 쓰니까 답답함이 굉장히 네. 저거합니다. 자, 샌드 하는 것 좀 가르쳐 주시죠. 네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 라우팅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다시 뭐 지금 걸어놓긴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라우팅이라고 플러스 누르시면 버스 이렇게 처음부터 버스라고 나와요. 뭐 다른 네. 식으로도 이렇게 선택 가능하겠지만 선택 가능하지 않네요. 네. 네. 잘 몰라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은 기본적으로 얘랑 벌써 이미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선택이 돼서 이렇게 네. 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물론 지금 원래는 얘가 묶여 있었었거든요. 얘가 묶여 있었었는데 지금 얘랑 라우팅 하는 순간 지금 들어보시면 여기 버스 이게 지금 새로 만들어진 건데 이게 버스 1이잖아요. 네. 지금 여기 버스 1에 보면은 아무것도 안 걸려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보컬만 들었을 때 아무 리버브 소리가 안 날 겁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라우팅을 풀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네. 여기에다가 네. 이 버스 원에다가 내가 원하는 리버브를 걸어준다거나 이렇게 멀리 갔었나? 아, 좀 더 멀리 가야겠죠. 열렉시콘 24를 걸어줍니다. 네. 걸어주고 나서 이제 보컬로 가신 다음에 내 샌드 양을 조절을 해주시는 거군요. 뭐 이빨 걸어볼게요. 그러면은 보컬 솔로 들어보면 이제 걸린 소리 나겠죠. 어우, 벌써 난리가 났죠. 네. 이런 식으로 버스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 지금, 모니터 해볼게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많이 줘도 되네요. 어우, 자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트레저를 네. 잘 만들어서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은총 씨. 사실 이게 제가 준비를 한다고 해왔는데도 순간 했던 방식대로 했는데 안 되면 약간 멘붕이 오고 좀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 익숙하지가 않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이거 조금만 더 가지고 놓으시면 훨씬 더 좀 친해지기는 쉬운 프로그램이라 보여집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제가 쏜 DAW랑 너무 개념이 많이 달라서 그렇죠. 약간 저는 좀 약간 아직 어색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적응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네네네. 애초에 백지에다 쓰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익숙한 거를 뚫고 오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루나 그냥 개괄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하여튼 UAD에서 지금 DAW 시장을 먹기 위해서 야심차게 내놓은 제품이니까 UAW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오디오 인터페이스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레코딩 타임스의 영역을 확장하는 소프트웨어 리뷰 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레코딩 장비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선 뮤지션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스!